야, 남항 6호선 무드 17년 만에 오는 거, 17년 만에. 예, 안녕하세요. 드림팀 룸이에요. 지금 인천이고요. 인천 남항 무드예요. 2호선 전용 무드가 있거든요. 오늘은 배낚시를 나온 거예요. 배낚시를 제가 얼마 만에 나오는 거냐면은, 인천에서 마지막으로 배를 타본 게 2007년이에요. 정확히 2007년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에 그 플리포라고 있었어요. 플리포라고 한 40인승 되는 배였는데, 침몰했거든요. 배에서 화재가 나서 침몰해서 해경도 아니고 해군이 구조를 했거든요. 그저 30명 정도가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제가 그 생존자입니다. 생존자가 아닌가? 구조자가? 왜냐면은 다친 분이나 뭐 좀 잘못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저런 이제 구명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아직도 입고 있어요. 17년째. 근데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직도 기사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 배가 제가 구조된 해군이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탈출한 사람이 저거든요. 출항하는 배는 먼바다 나가는 배고요. 아침 새벽 4시에 출항하는 좀 먼바다, 한 거의 한 3, 4시간 나갈 것 같아요. 11만원짜리 배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2호선 무드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꽉 찹니다. 주차할 게 없거든요. 배가 출항이 4시지만은 저는 1시 한 반쯤에 도착을 해서 먼저 여기서 좀 차에서 좀 잠을 좀 잤다가 기다리겠습니다. 인천에서 나갈 수 있는 배들은 이제 남항이 있고 북항이 있고, 옛날에 만석부두에도 배가 있었는데 만석부두 지금도 출항을 하는지 모르겠네. 홍콩 낚시도 한번 타봤는데 국제유선도 오래됐지. 근데 나는 어디야? 나는 선스타워인데 왜 선스타워가 없지? 혹시 나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항상 350km 되는 영덕이나 아니면 400km 거제 쪽을 다니다가 집에서 출발했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 이거 배낚시를 해가지고 오늘 목표는 우럭이든 노래미든 광어든 가리지 않고 딱 여섯 마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마리는 제가 먹을 거고요. 네 마리는 줄 사람이 있어요. 제 회사 동료분들 중에서 뭐 형님들이 계시는데, 아이스박스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배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뭐 반일배 있죠? 오전배, 오후배 이런 것들은 낚싯대라든지 아이스박스를 꽂으면 그게 임자가 되는 건데, 제가 가는 좀 먼 바다 배는 거의 추첨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추첨에 자리를 뽑나 봐요. 낚시 샵들이 이제 불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주차장을 꽉 찼어요. 아까 몇 시간쯤 나가요? 물때가 통일 찍혀서 나가다 치고 갈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나가서. 한 시간 반 정도. 바로 내려가면 두 시간 반. 오징어 얼마죠? 9,000원이요. 9,000원. 배불 좀 드십시다. 배불이 좋다고 해서 드려 놨어요. 배불 누군데요? 네. 별걸 다 처먹으려고. 그 비싼 거 드려 놨어요. 아, 미끼는 빨간 오징어? 누구는 뭐 충분하겠는데? 중간에서 잘 나와. 빨리 먹어요. 14번? 배 가면 되죠? 네. 조심해서 건너가세요. 네. 14번이 어딘 줄 알아야지. 오늘 물때가 사리때 가깝기 때문에 물빨이 좀 셀 것 같은데? 우리가 남해나 거제 통영에서 보던 배랑 틀려요. 이거는 배 사이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배가 부두에 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를 찾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선스타우니까 그냥 배 사이를 그냥 난감상 넘어가는 거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네. 아, 몇 번째 배야? 네 번째인가? 배 사이를 넘어간다는 게 이게 언제적 방법이야. 이게 한 대 넘었고, 두 대 넘었고, 스타 낮은 데로 넘어가야지. 세 대 넘었고, 네 대 넘었고, 루스타 다음 때인가? 잠깐만. 아, 멀리서 배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씨. 방금 넘어온 배였어.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씨. 하나 더 왔어. 씨. 배 하나 더 넘어왔어. 아우, 씨. 배를. 세상에. 아우, 멀리서 보고 왔어야 되는 건데, 씨. 야, 아이스박스 넘어가지면 안 돼. 번호가 써있구나. 7, 8, 9, 나 14니까. 10, 23, 14에다 아이스박스. 이거 이제
여기 몇 개를 넘어놓은, 몇 개를 넘어온 거야? 그래도 자리를 잡아야지. 이렇게 조그매, 근데 여기. 릴은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죠. 이게 한 거의 20년 전 스타일들인데, 20년 전 거를 플리포 사고 당시에 물에 빠뜨렸어요. 그대로 지금 구럽도 앞바다에 있거든요. 비슷한 거 알리에서 샀는데, 이게 한 15,000원 하나? 이는 흔한 우럭채비인데, 보통에서 바늘을 20호, 24, 26호 정도 크게 쓴대요. 저는 그런 바늘 없고, 그냥 18호. 이거밖에 없으니까. 철봉돌 40호. 3시간 20분을 봤는데 그렇게 멀리 오지도 않았네요. 여기 보니까 선갑도 문갑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5m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또 내리면은 옆 사람 엉키거든요. 뭐 더 이상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내리진 않고. 시작까지 한 시간 딱 됐는데 지금 한 25급 되는 우럭 두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요새 채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매낙질 하다 보니까 목줄 길게 쓰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줄 30cm밖에 못 하고 있어요. 잔챙이들이 나오는 채비가 빨간 오징어에다가 이거 베스닥실에 쓰는 시테이웜이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많아요. 한 10년 넘은 건데 이 채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늘은 좀 다른 사람들은 거의 24호, 26호 한 마리 쓰는데 저는 18호 작은 바늘밖에 없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됩니다. 한 38 나오겠어. 38? 38 안 나오나요? 32. 자리 여기인가 봐요. 된다. 큰 게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어우, 노래미 아주 괜찮았어. 바로 시마이. 잘 가라. 2박 2일 동안 해수질을 마쳤고요. 조금 마리수로 한 9마리 정도 잡고 왔고, 제법 큰 거 한 34, 5, 6대에는 오락도 2마리가 있어요. 노래미도 2마리. 생각지 목표했던 6마리 채웠잖아요. 2마리는 제가 먹었고, 2마리 오버해서 나 저희 드리프트를 정해놨고요. 일단 다음 편은요, 바로 다음 주 이어질 거예요. 바로 다음 주는 통영 매몰도로 갈 거고, 기상이 조금 안 좋은 거제도 갈 거고요. 다음 편도 계속 이어갈게요.